옛 연인과 함께 들었던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좀 그 사람과의 뭔가 추억도 떠올리고 이런 굉장히 좀 슬픈 노래지만 저희는 또 되게 담담하게 부른 그런 곡이죠. 이제 저희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그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같은 곡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네 그런 게 포인트 같아요. 저는 뭐 포인트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뭔가 제 기준에서는 제목이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딱 노래 스타일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옛날에 내가 많이 듣던 막 MP3 있었을 때 막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좀 그런 옛 감성을 또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노래 제목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에 꼬깃한 추억이 두 손에 차 뭔가 좀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들을 다시 이 노래 덕분에 저는 또 찾아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찾아 들으면서 그때 그 노래를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런 감정들을 또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이 감정을 다시 좀 느껴보면서 좀 상상하면서 이런 옛 감성을 좀 한껏 제 몸에 적시면서 뭔가 가사를 썼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원래는 처음 곡을 듣고 처음 느끼는 대로 저도 가사를 썼었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라 선배님이 쓰시고 이제 솔라 선배님의 그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. 거의 그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. 이 제목을 쓰신 것처럼 이 주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면서 방향을 거기로 잡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네,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세 그룹 표현을 해라. 있으세요 혹시? 약간 바랜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빛바랜 그레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분명히 예쁘고 소중한 사진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색이 조금 바래진 색깔인 것 같아요. 이 노래 자체가 좀 레트로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봤을 땐 그 사진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뒷바른 작품. 오. KC님과 저 이제 마마무 솔라가 또 함께하는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라는 이 곡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가 되게 열심히 또 재밌게 했으니까 또 들으실 때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마무 솔라 선배님과 함께 또 작업도 하게 됐고 정말 열심히 만든 곡이니까요. 정말 소중하게 네 잘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